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에 성공한 신동혁 씨는 현재 미국에 와서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입을 수 있는 옷도 입을 수 있어 행복하지만 아직도 수용소 생활에 악몽이 떠올라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 씨는 6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에 있고 무려 20여만 명이 정치범으로 수용돼 그곳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한마디로 생지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정치범 죄수로서 그냥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죽든지 아니면 뭐 처벌 여러 가지 처벌을 받든지 이런 상황들인 거죠.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은 다 포기됐다고 봐야 됩니다. 뭐 이제 그 안에서 주는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한미 정관계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인권 상황은 엄청나게 열악해 북한인들은 굶어죽고 얼어죽고 있다며 1990년 중후반 북한인들의 굶어죽는 숫자는 300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용소에 있는 20여만 명은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캄보디아 등의 대학살 수준이지만 북한 정부는 수용소를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고 있어 인권단체들은 유엔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수용소를 사찰해 대학살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인들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문제로 대북 지원은 줄어들고 있어 정치적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동등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far, human rights issues have not come up in any of the negotiations because the negotiators are concerned that if they bring in those issues, they will make less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오늘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나 탈북자들의 힘으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압박이 바람 앞에 촛불인 2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